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네 번째네요. 그죠? 킹톤 특집 제4탄. 너무 손에서 제작이 되는 미니 퍼즈 실리콘. 아... 킹톤입니다. 킹톤. 저희가 킹왕 지금... 짱톤. 저희가 지금 킹톤에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진짜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지금 이 촬영 끝날 때마다 형 이거 방송 나가면은 너무 뭐 분별력 없이 점수 날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근데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별력 없는 점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운드에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 사운드로 흔들어 대니까 이거를 점수를 안 지켜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킹톤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네. 노브가 하나거든요. 노브가 하나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 킹톤이 이런 사운드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드디어 이제 듣는 거예요? 비밀이 좀 밝혀질 수도 있어요. 킹톤의 설립자 제스 데비 같은 경우는 8살 때부터 서킷을 만드는 법을 배웠대요. 진짜요? 그래서 장인 맞네. 그렇죠. 몇 년 후에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펙터, 페달, 앰프 등을 폭넓게 모디파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한테는 이게 놀이였던 거죠.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던 제시는 16살이 되던 해에 영국 최고의 앰프 디자이너인 브라이언 제프리를 만나 제작자로서 큰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밴드 활동을 하면서도 직접 앰프 이펙터 등을 모디파이해서 사용하고 제작자로서의 기질을 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9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블루스 록밴드인 더 혹스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99년 밴드 해체 이후에 킹톤을 설립하게 됩니다. 킹톤의 개성이 뚜렷한 드라이브 페달을 제작하며 많은 아티스트와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는 밴드가. 그래서 그렇구나. 애초에 좀 이렇게 막 길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추럴 본 엔지니어, 내추럴 본 이 이펙터 메이커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제 엔지니어로 출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뮤지션이었고, 그쵸. 기타리스트로서 느꼈던 점을 뮤지션으로서 커리어도 굉장히 높은. 네. 예를 들면 명 세션이었고 명 연주자였던 누구는 이렇게 엔지니어가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솔직히 그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보다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가 굉장히 낮았던 브랜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그죠. 보통 뭐 그냥 약간 그쵸. 공부 만져봤다. 공부, 세션이라고 하지만 뭐 실제로 세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할 길이 없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면 꽤 유명한 영국을 대표했던 블루스 락 밴드 호크스에서 기타를 쳤던 뮤지션이었고 그때 당시에 연주했던 모든 악기들도 그냥 양산형 뭐 어디서 출시된 어떤 제품이 아니라 자기가 다 모디파이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때 얻었던 축적된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를 이 킹톤이란 브랜드에 다 녹인 거죠. 여러분 그 슬램덩크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산왕전 할 때 정우성이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걔한테는 농구가 그 저기 그렇게 그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쵸? 그냥 아버지랑 노는 그냥 그건 이제 천재가 되죠. 그쵸?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정우성이었잖아. 이래서 서태웅이 얘기를 하죠. 네. 수년간 많은 인기를 끈 킹톤의 미니퍼즈 실리콘은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펙터 안팎으로 많은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클래시컬하고 빈티지한 실리콘 퍼즈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게르마늄 퍼즈가 먼저 나왔고요. 게르마늄 퍼즈가 소문이 무성했었어요. 환경을 많이 탄다. 실제로 많이 타지만 앰프 성향에 따라 사운드가 확확 바뀐다. 아니면은 온도에 따라서도 트랜지스터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리콘 퍼즈가 좀 더 현대적이고 다루기 쉬운 퍼즈로서 명맥을 잇게 됩니다. 엄격하게 선별된 실리콘 BC183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으며 3-way 톤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빈티지한 사운드와 강력한 부스팅 사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바이패스 시에도 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단 신호 경로를 고려한 PCB 설계가 채택됐다고 하네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지만 바이올린 유형의 엄청난 서스테인 퍼즈 사운드부터 통제 불가능한 밴드 형식의 강력한 리프까지 소화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 페달들 퍼즈 페달들이 성향이죠. 이렇죠. 통제 불능, 강력한 사운드, 예, 퍼즈 페달이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아래에 3-way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펫풀, 종크, 빈티지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여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여기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외부 바이어스 노브를 사용해서 퍼즈의 질감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보시면 퍼즈 이펙트의 퍼즈 개인량을 컨트롤 합니다. 독특하게 보시면은 LED가 세 개가 바뀌었어요. 이 잘 보이라고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네요. 그렇게요. 이 브랜드가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 게르마늄이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조합도 잘못하면 그쵸. 그 다 뒷단의 이펙터 를 잘못되면 또 얘 소리가 안 나고 그쵸? 뭐 희한해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실리콘은 좀 그보다 좀 덜합니다. 그쵸? 막 울부짖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볼게요. 일단 소리가 약간 작네요. 네. 볼륨 좀 올리. 벌써 통제 불능이 느껴지는. 그래서 게르마늄 퍼즈를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실리콘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야생마 야생마. 저희가 네 노브를 페플로 네.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네. 실리콘 이게 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통제 불능이라는 게 딱 맞는 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소리 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아니죠,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치고 그 특유의 푹 저 입으로 제가 성대로 푹 이 소리가 있어요. 그 이 실리콘 쳤을 때만 느껴지는 건데 이 소리 그래요. 이 소리 푹 이 소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오탱양을 어떻게 줬을 때 이게 반응하는 게 매번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먹히는 그게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 그 연주자들이 퍼즈를 사랑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딱 정석적인 게 아니라 이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외성? 네, 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 더 약간 사람의 그렇죠. 그런 그 뭐라 하지? 그 이 뇌가 고장이 났죠 갑자기. 그 막 빌드업을 시켰을 때 그 막 연주를 하고 막 사람을 미치게 그쵸. 만드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오늘 진짜 제가 좀 신났나 봐요. 여기 말이 많아지네요 진짜. 자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그냥 이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달라요. 저희가 네, 쪽으로 이제 빈티지인가요? 네. 톤만 들었을 때 네. 레니 크라비치 앨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 소리네요. 그 너무 소리네요. 멋있어. 저희가 약간 이 오바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퍼즐을 많이 올리고요. 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네. 바이오스만 살짝 만져서 네. 레스폴 한번 물려보죠. 정말 마지막으로 볼게요. 엄청나네요.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 우리 어떻게 해요 리뷰 이거? 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걸 떨어뜨려서 했어야 돼. 이걸 특집으로 하지 말고. 어... 이거 아니 이후에 이제 방송될 애들 어떻게 해? 그렇죠. 앵간해가지고 드라이브 계열, 퍼즈 계열의 이 기준을 너무 높여 나버린 그런 드라마. 만약에 다음번에 나온 드라이브들이 정말 좋겠죠. 좋은 이펙터들만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애지간히 좋지 않은 이상은 근데 조금, 사실 네. 조금 약간 기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걸로 기준을 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앵간에 좋지 않고서는 무조건 다 깔 거예요. 그냥 드라이브계의 새로운 기준을 네. 세워버린 킹톤. 네 정말 킹톤입니다. 퍼즈 미니퍼즈 실리콘에 대한 은총 씨의 한 줄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레니 크래비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릴게요. 게르마늄 퍼즈를 사랑하는 연주자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리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게르마늄 퍼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리콘 퍼즈도 좋아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 뭐 쓸래 했을 때는 실리콘 쓰시는 분도 계시고 게르마늄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퍼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실리콘 퍼즈의 매력과 게르마늄 퍼즈의 매력, 양쪽의 매력 모두 사랑을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어떤 페달을 퍼즈를 좋아하시던 호불호 타지 않고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 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걸 깨달았어요. 은총 씨가 퍼즈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뮤지션이었구나.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게 제 방송 잘 많이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제가 덤블유 드라이브 페달을 좋아해요. 근데 덤블유가 퍼즈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죠, 실제로. 그 느낌 있어요. 찌그러지는 소리. 근데 제가 버즈비에서는 아직 퍼즈 페달을 하나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전 퍼즈 페달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근데 오늘 찾았어요. 오늘 찾았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조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좀 위험해지고 있어요. 저희 마지막 편 하나 남았는데 네. 여기까지 10점이면 정말 말 그대로 5일 10점. 이런 브랜드 잘 없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전에 버팔로 FX를 다룰 때 제가 모두 다 10점을 준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은총 씨가 근데 서로 그죠? 없었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죠. 토탈 다 만점을 받은 브랜드는 없었는데 이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그죠? 그 최근에 우리가 다루면서 보면은 형님 내가 제가 10점 주면 형님이 뭐 그죠 뭐 9.5점 뭐 아니 뭐 9점 주고 네. 형님이 10점 주시면 제가 뭐 오히려 갑자기 생뚱맞게 뭐 8.5점 그쵸. 주고 뭐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러네. 엄청난 그리고 드라이브로 이렇게 드라이브 계열로 이렇게 드라이브 사실 저희 버즈비에서는 10점 맞는 거 요즘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 이미 기라선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이제 한 편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외관과 동일한 사이즈를 가진 미니 퍼즈인데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또 제품을 만나볼 거기 때문에 퍼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